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로 52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두 달 가까운 고강도 거리 두기에 약발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해석은 4차 유행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리 두기의 덕분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거리 두기만으로 코로나를 진정시키기는 힘들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다가오는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허용할지가 고민입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1, 2차 유행 때와 달리 거리 두기 효과가 떨어졌다는 대한예방의학회 등의 지적을 부인했습니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없었다면 우리도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다.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미국 등과 비교하며 반박한 겁니다. 정부는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도 4차 대유행을 억제하고 있는 게 거리 두기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초를 전후로 최고 51%까지 폭증했던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고강도 거리 두기를 통해 정체 상태로 묶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늘어나는 다음 달 말부터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로 접어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고강도 거리 두기를 최소 유지하겠다는 방침인데 추석 연휴에 가족 모임을 허용할지를 두고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모임이라든지 혹은 요양원, 요양병원에서의 면회 등을 일부 허용할 필요성이 있을지 등등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